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 이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의 2020년 4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대한 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분기 고려아연의 판매량과 상품 가격, 상품 가격이라고 하면 고려아연이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아연, 연, 금, 은 이런 금속들의 가격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 회사 역시 원화 강세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4분기 내내 원달러 환율 하락, 즉 원화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판매량 확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을 원화 강세가 일부 안 좋게 좀 상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4분기 본사 기준 별도 영업이익은 약 1,900억 원, 연결 영업이익은 2,1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별도 영업이익과 연결 영업이익 둘 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자료 하단에 나와 있지만 지금 2020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2,500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추정치가 2,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품목이 아연인데요. 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연 판매량, 특히 그 중에서도 수출이 많이 회복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판매량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약 20%, 19% 정도 증가한 17.6만 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주요 품목이 연과 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폭이 뭐 크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상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서 11월 주요 금속 아연, 연, 은 글로벌 시장 가격은 전분기라 하면 6월에서 8월이죠. 6월에서 8월 대비해서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단에 나와 있는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을 보시면은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3분기 대비 4분기 금속 가격이 다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 내 이제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환율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3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약 1,188원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1,117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아연이 판매하는 원화 기준 판매 단가는 달러 기준으로 올라간 상품 가격을 다 반영 못하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거나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조금 올라간 품목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오히려 판매 가격이 빠졌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러 베이스로 올라간 상품 가격을 환율이 좀 상쇄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분명히 완화됐고 금속 가격 상승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한 1,900억 원 정도 본사 기준으로 나타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려아연의 이제 연결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호주에 있는 아연 재련 업체인 SMC 그리고 국내에 있는 진쿠옥사이드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두 개 회사 다 뭐 여러 가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연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을 예상하고 있는 숫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환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속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연 및 연 재련 수수료가 있고요. 네 번째는 판매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요 변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이제 예상되는 추정치 숫자들을 이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 1,100원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아연 가격 2,800불 정도, 연 가격 한 2,100불, 금 1,900달러, 그 다음에 은 가격 약 26달러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2018년과 비교해보니 사뭇 비슷합니다. 2018년 환율 1,101원, 아연 가격 2,900불, 연 2,200불, 금 1,300불, 은 1,600불,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 요 두 개만 제외하고 나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귀금속 가격은 2018년 대비 2021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인 제련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아연 전광이 147불이었고요. 2021년 저희 추정치는 182불이라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근데 기존 전망 대비해서는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팟 TC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0불 언더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벤치마크 TC는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2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판매량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아연 판매량 68만 톤, 연 41만 톤, 금 9톤은 2000톤이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판매량은 아연 65, 연 41, 금 8은 2,400톤입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간단히 비슷하다. 그러면 유사한 환경이면 유사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 추정을 해보니 2021년 연결 영업이익이 약 8,200억 원 정도 시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20년 대비해서는 약 4% 정도 실적이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실적 대비 2021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고려안에 대한 그런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타겟 PBR 1.2배를 유지를 합니다. 1.2배를 유지했을 때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목표 주가인 48만 원으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만 원의 목표 주가를 감안을 했을 때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1월 6일 종가가 43만 9,500원으로 끝났습니다. 본 보고서가 1월 7일 날 이제 발간이 되는데요. 상승 여력이 10%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작년에 공시한 것 중에 하나인 전해 동박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재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 동박에 대한 신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자회사를 통해서 본 사업을 2022년 10월에 공장을 완공할 거라고 좀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 전해 동박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실적을 추정을 해서 가치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산출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고려아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2020년 대비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했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